동두천 시가 GTX-C 노선 연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.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재필 기자가 지금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. 이 기자, 최근 동두천 시가 국토교통부에 GTX-C 연장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죠? 네, 맞습니다. 지난 9월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 GTX-C 연장을 공식 건의했습니다. 현재 양주 덕정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덕정역에서 동두천역까지 9.6km를 연장하는 안인데요. 동두천시가 연장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부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. 경제성 등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을지 확인하는 건데요. 이 검증 용역이 최대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중순쯤에는 국토부의 검증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네,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동두천시도 앞서 좀 조사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 동두천시가 지난 2021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. 당시 용역에서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BC값이 1.73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 BC값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. 동두천시는 이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TX-C 동두천 연장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럼 앞으로 동두천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우선 국토부도 이제 동두천 연장에 긍정적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GTX-C 동두천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. 동두천시는 국토부 승인이 나오면 그 자체 예산으로 GTX-C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. 국토부도 GTX 연장 사업의 경우 그 이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는 데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없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동두천시가 예상하는 GTX-C 연장 사업비는 약 530억 원입니다. 동두천시는 기금을 적립해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. 지난 3월 철도건설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100억 원의 기금을 적립을 의결을 했습니다. 동두천시는 사업 진행에 맞춰 충분히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요. 그리고 현재 동두천시가 GTX-C 연장을 위한 타당성, 기술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GTX-C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와 연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.